치는 백사장에서 지난 날 그 추억을 생각하니 바람이 불어 흩어진 곳에 아련히 떠오르는 발자취 사랑했었지 지금은 가도 없지만 밤 깊은 줄 모르고 함께 노래 불렀지 절대 변치 말자고 서로가 다짐을 했던 그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나 혼자 이 바다를 거닐며 옛 추억을 그려보네 파도가 치는 백사장에서 지난 날 그 추억을 생각하니 바람이 불어 흩어진 곳에 아련히 떠오르는 발자취 지금은 가고 없지만 밤 깊은 줄 모르고 함께 노래 불렀지 절대 변치 말자고 서로가 다짐을 했던 그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나 혼자 이 바다를 거닐며 옛 추억을 그려보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자,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동해안시대의 주역인 강원도 최북단 고성군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고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명소 중에 명소지요. 대명 설악콘도 앞 이 자연광장 자연무대에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 초대가수 노래 때 화면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저 뒤에 장관을 이룬 바위 좀 보십시오. 무슨 바위요? 무산 바위요? 울산 바위요? 올라가다 중간에 무슨 바위요? 뭐 이러니까 흔들 바위죠 뭐. 정말 장관입니다. 뭐 다 산행들 허시하시겠지만은 대청봉, 소청봉, 중청봉 뭐 얼마나 참 귀한 절벽들입니까?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에 와서 전국 노래자랑이 전국에서 단풍놀이를 즐기시고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설악의 회원 여러분들 군민 여러분들 같이 어울려서 노래 한마당 잔치를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에게 많은 박수를 주셔서 좋은 성적을 내게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자 모십니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청학동에서 온 임창호입니다. 골목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너무너무 깜깜해 별도 달도 모두 숨어버렸어 네가 오는 길목에 나 혼자서 있네 혼자 있는 이 길이
싫어 찬바람이 불어서 난 더욱 싫어 기다림에 지쳐 눈물이 빈곤해 잊을 시간이 된 것도 같은데 아이고 열심히 부르셨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또 두 분 인사하세요 고성군에서 온 장덕재 김미자입니다 칵테일 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됩니까?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두 분. 다음 또 여자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양시 관양동에선 조기숙입니다. 어차피 떠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눈물을 퍼였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피곤에 젖었을 뿐이야 가는데 있다고 가는데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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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다시 크게 치세요 아유 난 그냥 두 분이 땡소리가 나서 그냥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죠? 예 많이 떨리네요 뭐 노래 끝날 쯤에서 제가 옆에 나왔으니까 좀 든든하지요 예 그게 참 그 왜 그런지 우리는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푸근하더라고 자, 이 전국 노래자랑 이 자리에는 정말 그 설악의 장관을 이룬 단풍제를 즐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 대형 에드베론이 둥실 떴죠? 예. 설악 단풍제 예. KBS 전국 노래자랑. 예. 크,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말 쾌청한 날씨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딩동댕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전국 노래자랑 다음 또 여러분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초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붙잡고 울지요 아
찰내는 피었나요? 꿈에서 본 고향 땅 까치 소리 그리워요. 가양의 하늘에도 달이 뜨고 별이 뜨듯 머나먼 바다에도 갈매기는 날지요. 가슴 아리 깊은 밤 풀벌레가 울면은 한서리 눈물에 보름달이 비치고 김씨 박씨 박씨 김씨 붙잡고 울지요. 아 애님께 애님께 초대 가수분들이 노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음악 나오면 신나죠? 네. 또 뭐 우리 민족은 이렇게 흥이 많고 또 노래를 좋아해서 그냥 만나면 이렇게 움직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에도 좋고. 자, 다음 출연자에게 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고성군에서 온 최성범입니다. 불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뜨거운 마음, 불같은 나의 마음.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아,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나다 만났어 하는 마 뭔가 그렇고 그런 내게 또 하루 지나며 마음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말없이 갈라며 내 마음 너무 아쉬워. 아,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이 근데 운동으로 하신 거예요? 노래로 하신 거예요 지금? 아유 난 불티 노래자랑에 나와서 그렇게 많이들 불렀어도 이렇게 난 또 그냥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 좀 격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면 이게 참 좋은가 봐요. 예. 그죠? 예. 어느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들어 본인은? 나의 뜨거운 마음을. 나의 뜨거운 예. 마음.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뜨거운 마음을 불같은 나의 마음은. 어떡하란 얘기야 불같은데. 뭘 어떡하란 얘기요. 아니 괜히 또 남 땀나게 억울데.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자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교동에서 온 이민경입니다.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예감할 수 없었던 이별이 수가 없었던 이별이었기에 무슨 이유로 떠나야 했는지 나보다도 나를 사랑했던 그대가 왜 나를 떠나야 했는지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어. 나요 내 모습이 정말 싫어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하나요.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네, 좋은 성적 나왔습니다. 다음 또 여자분 두 분 인사하세요. 서울시 마포구에서 온 유선이, 유정아입니다. 님 떠난 후 불러드립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곁에 없지만 마음은 남아있어요. 홀로 남아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쩌면은 그것이 잘된 일이야. 어느 날 우연히 사람 알게 됐지만 사랑을 하면서 서로 커져만 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면 우리의 갈등은 조금만 커져갔지요. 가수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만큼 소중한 건 없을 거야. 사랑을 찾아서 떠나가는 내 모습 좋아 보인다. 내게도 언젠가 좋은 사랑이 오겠지. 너의
만나서 반갑고 노래하니까 즐겁고 또 웃으면서 젊어지는 전국 노래자랑. 이저 자연의 순리라는 게 정말 위대한 힘이 있고 오묘한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보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아마추어 순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에서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멀어져 간 사람아 불러드립니다. 내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멀어져 간 사람아, 사랑이 무한지도 모르는 그대여, 내게 안녕이라는 말하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출연자 또 인사하시고요. 속초시 영랑동에서 온 최규철입니다. 빈잔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서늘한 눈가에 굳는 이슬이 아름다워 아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부르셨습니다. 자, 여자분 두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속초시 교동에서 온 김유경, 김연매입니다. 당신이 그리워질 때 불러드립니다. 아이고, 아유 그냥 긴장했나 봐요. 자, 다음 남자분 인사하시고요. 양양에서 온 손인원입니다. 창밖의 여자 불러드립니다.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돌아서는 강은 강물이여라. 한 줄기 바람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바람되어 내 곁에
이리 오세요. 아, 이리 좀 오십시오. 아유, 근데 이상하네.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감정 좋고 얼굴 표정 좋고. 근데 왜 땡했을까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저희가 오늘 기분 나쁜 일 있나? 왜 그 좀 한참 기분 내는데 땡이 뭐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 내가 왜 땡을 맞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복잡하잖아요. 예? 뭐 심사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알아서 하셨겠지? 예, 알아서 하셨겠지. 아니 그렇게만 믿을 게 아니라 예. 이왕이면 한번 내 고집도 좀 부려봅시다. 아니죠 김단장님, 난 안나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좀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아 참, 한 번 더 해보세요. 네. 그죠? 예. 여러분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근데 노래에만 정신을 쓰니까 그냥 내 몸은 어떻게 된지 모르죠. 그죠? 자, 땡 맞으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소감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뭐 이왕이면 한이나 풉시다. 예, 제가 뭐 어차피 노래자랑에 한번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땡해도 예. 땡해도 기분 좋답니다. 정말 정말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신 분 정말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만나서 물론 입상하고 기념품도 타고 여러분들 환영과 축하도 받아서 좋습니다만은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인연이 되는 겁니까? 그죠? 즐거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초대 가수 신토부리의 백일호 분이 나오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전부 거짓없는 마음 하나로 당신만을 기다리잖아.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없는 마음 하나로 당신만을 기다리잖아. 네, 초대 가수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거기 저 모자 쓰신 아줌마 아주 특별 출연했어요 오늘. 그냥 초대 가수 얼굴보다 더 크게 나와서 아유 저 모자 숙이면서 괜찮아요. 이래서 또 화면에 한번 비춰보는 거죠 뭐. 정말 제가 이 잔디 무대에 이렇게 섰습니다만은 이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이 풀냄새가 얼마나 향긋하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런 무대만 되면은 제가 이 해에 거실린 얼굴이 그냥 하얗게 벗어질 것 같은데 이 공기를 한 10대가마 싸가지고 가서 도에서 공예에 찌달리는 분들에게 그냥 한 대 박씩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릇을 못 만들었거든요 제가.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에서 온 김일수입니다. 아 성남에서 오셨어요? 며칠 되셨습니까? 어제. 아 어제 오셨군요. 예. 그럼 산에 좀 올라가 보셨나요? 네 예, 울산바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울산바위까지? 예, 예. 근데 울산바위 올라가는 길에 그 중간에 흔들바위가 있다고요? 네, 예, 흔들바위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다 보시고? 예, 예. 그 왜 흔들흔들할까요? 글쎄요, 그 왜 흔들거리는 거는 이유도 저도 흔들어봤는데 네. 그 뭐 한 사람이 흔드나 백 사람이 흔드나 똑같이 그 똑같이 움직이죠. 흔드는 게 그게 참 그 우주의 신비라고 해야 될까, 아, 조화라고 그러면, 해야 될까. 네. 네, 우리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그 특이한 그러면요, 뭐 세계인들이 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흔들리냐면은 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 바위가 네. 바위가 다 어서 오십시오, 잘 다녀가십시오 인사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죠. 예, 노래는 무슨 노래 준비했습니까? 네, 창가에 준비했습니다. 창가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창가에. 당신의 가슴에 살며시 기대어 수줍어 말 못하던 그때 그날이 꿈이었나요. 지금은 헤어진 나온 나무지만 그리워하는 것도 죄 같아요, 죄 같아요. 네, 차림새도 좋으시고 잘 부르셨습니다. 여자분 인사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서 온 진희선입니다. 99.9 불러드립니다. 아이고 또 발랄하게 차리신 여자분 인사하세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온 신현숙입니다. DDD를 불러드립니다. 그대와
네, 뭐 응원단들 많이 오셨나 봐요. 응원단 어디 계세요? 아이고, 다시 한번 손 한번 흔드시고 쭉 흔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응원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났네요. 자, 전국 노래자랑 우리 모두 반갑게 만나서 즐겨 노래 부르고 또 마음 놓고 웃으면서 이 고장에 관광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대명 설악혼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고성군민 여러분들, 경쟁을 물리치고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입상이 되실지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시고 또 마음으로 심사하신 분들 만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편승엽 군의 찬찬찬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싶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지쳐 쓰러진 마음 너무 목이 메여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지쳐 쓰러진 마음 너무 목이 메여와
준비 없이 다가선 이별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슬픈 눈물 뒤에서 몰래 야위어 가던 바보 같던 저를 기억하나요? 함께 그릴 무늬도 없고 함께 해줄 색깔도 없네. 그런 하루하루를 혼자 방황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준비 없이 다가선 이별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슬픈 눈물 뒤에서 몰래 야위어 가던 바보 같던 저를 기억하나요? 함께 그릴 무늬도 없고 함께 해줄 색깔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혼자 방황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앵콜! 네, 자 여러분들 보신 앞에 강원도 고성군 편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모두 초조하겠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문희 씨? 네, 고맙습니다. 자, 요한의 입상자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로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래자랑 강원도 고성군 편. 아,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오늘도. 인기상 두 분 중에 먼저 창밖의 여자를 불러주신 손인현 씨. 네. 아. 아주 그냥 표정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네, 인기상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쪽으로 갔으세요 저쪽으로. 네, 원래가 흔들흔들 하시는군 그래. 예, 네. 뭐 흔들봐요 많이 댕겨서 또 그러신가. 자,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불러주신 이민경 씨. 네, 네, 문희옥 씨가 머리를 또 가다듬어 드리고 축하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우수상이 또 두 분이 뽑혔네요. 우수상. 먼저 불티를 불러주신 최성범 씨. 이야, 좋다. 네, 편승엽 씨가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축하의 박수를 나눴습니다. 한 번 더 해봐요. 이야, 소리 한 번. 귀 한 번. 끄! 천하장사 된 기분인가 봐요. 자, 다음 두 번째 분입니다. 멀어져 간 사람아 불러주신 이호진 씨. 축하합니다. 헤이로군이 또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축하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오늘의 최우수상. 오늘의 최우수상. 창가에를 불러주신 김민수 씨. 아, 네. 등산복 차림으로 나오셔서 아, 울산 바위 다 돌아보셨다는 분. 김수희 씨가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또 대형 시계 기념품으로 드렸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을 하신 분들에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시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살며시 기대어 수줍어 말못하다 그때 그날의 꿈이었나요. 지금은 헤어져 남남이지만 그리워하는 것도